자, 이제 프로그램 짤 건데요. 프로그램이 이제 어떻게 실행되는지 컨트롤 F11로서 한번 해보시면 지금 이렇게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웹값 당근 오시는 그 환영합니다 하고 메인 메뉴에다가 로그인 정보를 요 메인 메뉴하고 요 사이에다가 집어넣죠. 요 사이에다가 한개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로그인 정보를 여기 사이에다가 한개 집어넣어서 해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공지사항 같은 거 넣었을 때도 이제 로그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걸 아시려면 요게 이제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제 처리하시는 걸로 하시죠. 공지하고 요 사이에다가 로그인 정보를 쭉 집어넣고 이제 뭘로 그 했습니다라는 것을 좀 처리를 해서 집어넣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전 메뉴로 왔을 때 지금 회원 관리에 해당되는 것을 회원 관리에 해당되는 것은 5번이거든요. 5번을 누르면 지금 현재는 이렇게 회원 관리 처리라고까지만 나옵니다. 아시겠죠? 뭘 만들어야 할까요? 회원 메뉴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컨트롤러를 만드셔야 돼요. 컨트롤러. 아시겠죠?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컨트롤러를 한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종료하겠습니다. 종료. 이걸로 종료를 하시고요. 컨트롤 만드는데 맨 땅에 헤딩하지는 마라. 아시겠죠? 이렇게 이 정도까지 만들었으면 한이 정도까지 한 개씩 만들었으면 맨 땅에 헤딩하지 말고요. 이거 뭔가를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죠? 게시판 하겠습니다. 게시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아시겠죠? 복사 붙여넣기 해서 조금씩 고치면 된다. 되시겠죠?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멤버 컨트롤러부터 멤버 부유까지 이렇게. 맨 처음 거 클릭하고요. Shift 키 누르고 맨 아래 거 클릭하면 이렇게 범위 주소 그 범위가 됩니다. 선택이 되고요. 복사하시고요. 붙여넣기. Ctrl C, Ctrl V 눌렀습니다. 카피 맨 끝에 카피 지우시고요. 점 카피 지우시고요. 보드 대신에 멤버 지금 이제 멤버에 해당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슬슬 멤버 V요 써주세요. 됐으면 OK 눌러주세요. 되시겠죠? 맨 뒤에 카피도 지워주시고요. 그다음에 멤버 컨트롤러. 멤버 컨트롤러 엔터. 그다음에 DAO도 마찬가지. 멤버 DAO. 멤버 패키지에 DAO. 멤버 점 DAO 써주시고요. 오케이 눌러주시고요. 마지막 서비스. 서비스도 마찬가지. 서비스도 멤버에 멤버 서비스. 멤버 서비스. 커뮤 앱장의 멤버 점 서비스 됐으면 오케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세 개가 나네 개가 생겼죠? 예. 이 안에 있는 건 내용물은 다 틀린데 이런 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게 있어야 합니다. 되셨나요? 예,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컨트롤러 보겠습니다. 컨트롤러 안에 보시면 이 보드 컨트롤러가 있네요. 아, 멤버에 무슨 보드 컨트롤러가 있어? F2 키 누르신 다음에 F2 누르세요. 누르시고 멤버 대신에 그 보드 대신에 멤버라고 바꾸는 거죠. 멤버 컨트롤러 누르시세요. 멤버 컨트롤러 바꿉니다. 되시겠죠? 멤버 컨트롤러 바꿔주세요.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멤버 컨트롤러 가서 이제 뭔가를 할 텐데, 그 멤버 부유 안에, 여기 데이터가 이제 좀 있어야 되니까, 멤버 부유 안에 있는 보드 부유를 F2키 눌러주시고요. 저희가 멤버, 그 멤버 부유를 바꿔야 되는 거죠. 멤버 부유로 바꿔주세요. 예, 엔터 치시고요. 네. 그 멤버 부여는 더블 클릭하시면 이 멤버 부여 안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많아요. 그 넘버도 있고 타이틀도 있고 컨텐츠도 있고 라이터도 있고 라이트데이트 뭐 히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프라이빗에 있는 거 요거는 DB랑 지금 제가 생각했던 DB랑은 전혀 다른 거죠. 이해되시겠죠? 전혀 다른 거라서 이제 싹 지우겠습니다. 멤버 부여 싹 지우시고 오버라이드 돼 있는 것도 싹 지우세요. 싹 지워주시고요. 자, 깔끔하게 지웠습니다. 깔끔하게 지우시고요. 뭘 본다? 데이터베이스를 본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보시고요. 멤버에 있는 요 컬럼 그대로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대로 부여객체를 만든다. 여기 요 보시면서 부여객체를 만드는데 프라이빗 변수입니다. 프라이빗 변수. 프라이빗 변수로 자, 프라이빗 변수이고요. 스트링이겠죠? 아이디는 아이디 스트링, 패스워드 스트링, 네임 스트링. 콤마, 젠더도 스트링이죠. 젠더, 남자, 여자입니다. 젠더, 스트링, 그 다음에 벌스도 스트링, virth, 벌스도 스트링, 그 다음에 tl도 스트링, 연락처 스트링, 이메일도 스트링, 되게 많네요. 예, 이메일도 스트링 되셨나요? 스트링, 콤마 치시고 그 밑에
레지스테이트 등록일인데 얘도 스트링 레지스테이트 스트링 컨 데이트도 스트링 커넥트 데이트 스트링 스태티스도 뭐 스트링이죠 스태티스 스트링 그 다음에 포터도 스트링 포터 스트링 예, 세미콜론 찍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private 쓰시고 그 grade 넘버는 인티자 하면 되겠죠? 인티자 grade 넘버 세미콜론 프라이빗이고요. 오늘은 I하고 I가 VD로 자꾸 붙네요. 네. 되셨나요? 이거는 부유지 데이터를 DB랑 똑같이 썼어요. 저장하는 데이터는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 뭐 꺼낼 때도 필요하고 그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만들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것 중에서 그레이드가 있는데 그레이드 넘버는 있는데 그레이드 네임이 없어요. 그래서 그레이드 네임 같은 거 이런 거 자꾸 꺼내 가지고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더 포함을 시켜서 그레이드 뒤에다가 여기 그레이드 넘버가 있는데 그레이드 넘버 뒤에다가 그레이드 네임으로 한 개 더 붙여주겠습니다. 프라이빗 쓰시고요. 화면에 보여줄 때 스트링으로 그레이드 네임도 보통 같이 붙여줍니다. 그 부여 객체를 만들 때는 DB랑 DB에 저장되어 있는 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처리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 다른 데랑 같이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 뭐 처리할 데이터, 중간에 그 산유물로 나오는 데이터 이런 걸 전부 다 부여 객체를 넣어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되시겠죠? 표현할 때 이런 그 그레이드 넘버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레이드 네임도 같이 가져와서 보통 저장하게 되니까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됐으면 게트 섹터 만드는 거 아시죠?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시고요. source 중간에 source generate get and setters select all 그리고 generate에서 만들어준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그 source to string 메소드 만드는 거죠. 그 데이터 테스팅용 잘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보기 위해서 generate to string 전 전부 다 선택이 되어 있죠. 여기에 필드는 전부 다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generate에서 이렇게 to string으로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여객체를 완성을 했습니다. 되셨나요? 네. 부여객체를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회원을 위해서 만든 건데 그 로그인 할 때 이걸 전부 다 쓰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랑 중복이 좀 되긴 하는데 중복이 되긴 하지만 로그인 처리에 필요한 데이터만 추려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부여를 따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든다? 로그인 부여를 만들자. 이런 거 쓴 거죠. 로그인을 할 때 사용되는 로그인 부여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자. 이해되시겠죠? 네. 멤버하고 중복은 됩니다. 멤버 부여 쓰면 안 돼요. 그거 써도 상관은 없긴 해요. 근데 쓸데없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좀 추려서 간단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많이들 그냥 만듭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New 하시고요. 클래스 만듭니다. 클래스 만들어주시고요. 이번에는 로그인 부여라고 쓰세요. 로그인 부여라고 좀 써주세요. 써주시고요. 되시겠죠? 예, 엔터 눌러주세요. 엔터 눌러주시고요. 자, 로그인 부여에는 이제 맨 처음에 필요한 게 프라이빗 사용하시면서 그 맨 처음에 필요한 것이 맨 처음 필요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이디 같은 거 로그인할 때 필요한 게 아이디가 필요하겠죠? 패스워드도 필요하겠죠? 네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이름, 뭐 네임 이 정도 필요한 것 같고요. 되시겠죠? 그 다음에 그레이드 저희가 그레이드 넘버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드 네임도 필요합니다. 그레이드 네임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진, 포토 같은 것도 이제 가져오면서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이제 DB 쿼리 만들 때 DB 쿼리를 만들어서 운영 쿼리를 만드실 때 뭐뭐가 가져와야 되지? 이 쿼리를 만들 때 여기 셀렉트에서 가져온 거 ID, 네임, 그레이드 넘버, 그레이드 네임, 포토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걸 이제 참고하셔서 가져오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ID, 패스워드, 네임. 패스워드는 이제 사용자 받을 때 필요한 거고요. DB에서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DB에서 가져오지는 않지만 사용자한테 이렇게 써서 사용할 때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전부 다 스트링이죠. All string. 다 스트링에 해당되니까 스트링 써주시고요. 그다음 맨 마지막 세미콜론 찍어주시고요. 되시겠죠? 예,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맨 아래쪽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source generate get and setters generate get and setters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generate 해서 만들어 주십니다. 아, 이 투스리 메소드가 아니라 source에 투스리 메소드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내비뒀어요.
겟터 앤 세터스. 예. 셀렉트 올 누르시고 제너레이트 해서 겟터 세터를 만든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버라이드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거 만든다. 되셨나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요 로그인 부여 안에 그 퍼블릭 하고 스태틱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한 퍼블릭 접근이 가능하면서 뉴하지 않고 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어요. 스태틱 쓰면 클래스 이름 점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면 되죠. 그냥 로그인으로 쓰겠습니다. 로그인 써가지고 맨 처음에는 널인데 그냥 세미콜론 찍으면 이제 널이 그냥 들어갈 거예요. 로그인인데 타임은 로그인 부여 타임 이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하는 로그인이라는 것을 쓰겠다 이겁니다. 아이디 패스워드 네임 뭐 이런 거 아시겠죠? 집어넣을 수 있는 거 생성은 뭘로 할까요? 로그인 부여로 생성해서 데이터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퍼블릭 스태틱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이제 로그인 할 때 저희가 로그인 처리를 위한 변수를 함께 만들었고요. 변수 스태틱입니다. 어디서나 뉴하지 않고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접근 가능하다. 가능한 변수입니다. 변수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런 걸 쓰시면 되겠고 사용하는 때는 로그인 부여 로그인 부여라고 쓰시고요. 로그인 클래스 이름 쓰시는 거죠. 부여라고 쓰시고 점 로그인이라고 쓰시면 돼요. 로그인 이게 널이면 로그인을 안 한 거예요. 이게 느낌표 줘서 널이 아니면 얘는 로그인 한 거죠. 얘는 로그인이 되어 있다.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널이면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다. 널이 아니면 로그인이 되어 있다.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예. 얘가 로그인 부여점 로그인. 얘가 이제 그 널이 아니다. 이런 얘기는 로그인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꼴 두 개 붙여서 널이면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꾸로 반대죠. 반대는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접속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예, 만약 데이터를 가져오면 로그인 부여를 생성을 하고요. 데이터를 각각 여기다 채우는 거죠. 채우고 그 다음에 채운 데이터에 해당되는 요거를 어디다 저장해요? 여기다 저장을 하는 거죠. 여기다 저장을 해서 이제 집어넣으면 로그인이 되어 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로그아웃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로그인에다가 널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여기 널 이렇게 쓰면 로그아웃을 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널 하면 로그아웃을 시켜서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해주냐면 이제 컨트롤러에서 그 로그인이나 로그아웃을 이제 처리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어떨 경우에는 로그인을 집어넣어야 되고 어떤 경우는 로그아웃을 집어넣어야 돼요. 메뉴가 보일 때 맨 처음에는 로그인이라는 게 널이겠죠. DB에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그냥 널일 거예요. 아시겠죠? 널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로그인 해라 라고 메뉴를 보여주는 거죠. 로그인 하세요. 되셨나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메뉴는 로그인인데 이때 이게 널이라는 얘기죠. 로그인 이꼬로 두 개 써서 널이면 로그인, 널이 아니면 그 로그아웃. 로그인 된 상태이기 때문에 로그아웃 메뉴가 보여지는 거고요. 로그인이 아직 안 됐으면 로그인을 해라. 로그인을 메뉴를 보여주고 로그인이 된 상태면 로그아웃 해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메뉴가 달라져요. 자,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저희가 그 이제 컨트롤러 같은 걸 이제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메뉴를 이제 써야 되거든요. 이때 요거를 위해서 이제 로그인이라는 변수란 게 스태틱으로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쓰는 거죠. 써가지고 사용을 할 거라서 이제 여기 만들어 놨습니다. 멤버 부여하고 로그인 부여는 커밋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커밋 시켜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러 건드리는 거죠. 멤버 컨트롤러 가보겠습니다. 멤버 컨트롤러 더블 클릭하세요. 아, 여기 이름부터 한번 고쳐볼까요? DAO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 보드 부여를 F2키 눌러서 멤버 DAO 보드 DAO라고 되어 있는 거를 멤버 DAO로 고쳐주세요. 이렇게 F2키 눌러서 고치면 됩니다. 서비스 고쳐볼까요? 서비스 해보시면 이제 그 F2키 눌러서 델리트 보드가 아니라 이제 멤버 나중에 요거는 다 그 안에 것 나중에 고치고요. 그냥 이제 보드라고 되어 있는 거를 F2키 눌러서 멤버라고 고쳐주세요. 멤버 이렇게 전부 다 고쳐주세요. 멤버 업데이트 이거 정보 수정이죠. 내정보 수정 멤버 업데이트. 네, 멤버 뷰는 내정보 보기입니다. 그래서 멤버 뷰 CRUD가 전부 다 필요하죠. 이렇게
멤버에도 CRD는 다 필요합니다. 필요하니까 CRD, write가 회원가입이죠. 그래서 멤버, member, 이렇게 write, service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세요. 되시겠죠? 그래서 멤버 delete, list, update, view, 요거는 일반적인 CRUD입니다. CRUD에 해당되는 것은 다 짜야 합니다. 아시겠죠? 짜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예. 서비스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이제 로그인에 해당되는 거니까 멤버 로그인 서비스. 로그아웃은 DB 처리를 안 합니다. 로그아웃 처리는 그냥 널만 집어넣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로그인 처리만 하시면 돼요. 아무거나 복사합니다. 제가 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집어넣어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니까 그 뷰 정도가 낫겠네요. 뷰 서비스 복사하시고요. 붙여넣기 한 개 하시고요. 서비스인데 멤버 로그인 서비스라고 로그인 서비스. 그래서 로그인 서비스 한 개 만들어주세요. 로그인이 한 개 필요하니까 멤버 로그인 서비스라는 게 만들었어요. DB에 로그인 메소드 한 개 만들어야 되고요.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네, 만들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컨트롤러 가보겠습니다. 멤버 컨트롤러. 멤버 컨트롤러를 더블 클릭해서 연다. 열어주시고요. 게시판으로 되어 있죠. 이게 게시판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컨트롤 F 누르고 그 회원 관리 게시판 뭐 헤더 게시판 사항 뭐 게시판 사항인 게시판 사항이 공지 사항인데 공지를 게시판으로 바꿨나 봐요. 일단은 여기는 게시판으로 되어 있으니까 게시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회원으로 바꿔주세요. 회원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게시판으로 되는 걸 회원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글자를 한글을 먼저 바꾸시고 리프레시 올. 지금 바꾸시는 것은 멤버 컨트롤러입니다. 멤버 컨트롤러. 멤버 컨트롤러에서 컨트롤 F 눌러서 게시판을 회원으로 바꿔주세요. 리프레시 올 해서 해주시고요.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게시판으로 그 되어 있는 거니까 보드죠. 대문자 보드 BARD 되어 있는 거를 대문자 멤버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리프레시 올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문자 B. 소문자 B로 되어 있는 거를, 소문자 B로 되어 있는 거를, 맨 앞이 소문자 M으로 되어 있는 걸로 바꿔주세요. 리프레시 올에서 눌러서 다 바꿉니다. 됐죠? 예. 다 바꿨으면 이제 타입이나 이런 게 좀 틀려요. 지금 얘네들이 타입이나 이런 게 틀리기 때문에 오류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변수 이름이 전부 다 틀리잖아요. 그죠? 변수가 다 틀리다 보니까 그 변수를 사용해서 쓴 것들은 다 오류나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빨간 줄 먼저 찾아볼까요? 여기 맨 위에 빨간 줄, 오른쪽 빨간 줄, 빨간색 박스입니다. 클릭해 보시면 여기 뷰에 아 지금 멤버 프린트 만들지도 않았는데 이게 웬일이야, 그죠? 예, 요거는 지웁니다. 그냥 컨트롤 D 눌러서 지워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빨간색 눌러주시면 아 출력하는 것도 아니, 아직 출력할 단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얘도 지웁니다. 아직 출력할 단계가 아니에요. 지워주시고요. 두 번째 그 여기 나올 때 어 뭐 멤버 프린트 아직 만들지 않았어. 컨트롤 D 눌러서 지웁니다. 그래서 뭐 빨간색 난 거는 이렇게 지워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멤버 서비스인데 VO가 넘어왔는데 이 VO가 지금 이제 그 라이트 서비스에서 아직 그 서비스를 안 고쳤기 때문에 서비스를 안 고쳐서 VO가 보드 VO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타입이 틀린 거죠? 주석 처리합니다. 얘네들은 어차피 나중에 짜셔야 돼요. 짜셔야 되니까 주석 처리. 이해되시겠죠? 클래스는 있으나 넘어가는 데이터가 틀렸다. 그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우스 서비스에 마우스 되면 그 부도 부여인데 지금 멤버 부여를 집어넣어서 지금 컨버트가 안 된다. 얘도 주석 처리 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서비스 쪽에 가는 것도 주석 처리. 이게 빨간색 나는 거는 지금 다 그 여러분들이 개발을 해야 되는 거니까 다 주석 처리하세요. 그리고 뭐 set title 그 타이틀 부분이나 이 타이틀 부분이나 이 메서드들은 어차피 따로 만드셔야 돼요. 타이틀도 멤버 테이블이기 때문에 타이틀, 뭐 컨텐츠 라이터 이런 거 없죠? 없으니까 다 지우시고요. 그 지우시면 밑에 있는 요거 주석이 오류나겠죠? 오류나니까 이것도 전부 다 지우시고 리턴만 남겨두세요. 리턴만 남겨주시고요. 그 업데이트에서 수정하러 가자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주석 처리. 그 1번 메뉴가 있는데 메뉴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지웠으니까 이건 다 지우겠습니다. 셋 해가지고 쓰는 거는 전부 다 지워주세요. 지워주시고 그럼 아 여기 빨간색 한 개 남았네요. 클릭해 보시면 여기 업데이트 부여 수정하자 이것도 주석 처리. 예, 그러니까 오류 난 거는 주석 처리이거나 이거 쓰지 않을 것 같으면 지우세요. 지우시고 아 이거 나중에 모르시면 무조건 다 주석 처리 해놓으세요. 오류 난 거는 다 주석 처리 해놓는다. 어차피 써야 돼요.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어차피 쓰셔야 되니까 다 수적 처리하세요. 되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준비해둔다. 자, 이제 메뉴가 조금 틀린데, 일단은 메뉴가 리스트, 회원보기, 뭐, 등록, 수정, 삭제.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 보시면, 이제 회원사항이 아니라 회원관리, 뭐, 이 정도로 써야 되겠죠? 회원관리. 아까도 게시판이나 게시판 관리 이 정도로 써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회원관리입니다. 회원관리에 해당이 되고요. 리스트, 회원보기, 그 다음에 등록, 수정, 삭제. 로그인, 로그아웃을 6번으로 만들게요. 자, 이 6번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저희 더 만드셔야 되는데요. 6번에 해당되는 것을 6점 쓰시면서요. 6점, 요까지는 그냥 쓰세요. 6점 쓰시고요. 플러스 넣을게요. 플러스. 눌러주시고요. 3학년 선제자 써볼게요. 3학년 선자. 그 이전 메뉴는 0번은 이전 메뉴입니다. 0번. 0번은 이제 콤마를 이용해서 쓸게요. 쌍따옷 찍고, 이제 여기. 콤마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고요. 이게 플러스니까 이어붙이기를 하자 이런 얘기죠. 이어붙이기를 하자. 좀 이렇게. 이어붙이기가 좀 눈에 안 띄니까 이렇게 쓸게요. 써주시고요. 자, 3학년 산자. 예, 3학년 산자 쓰시고 물음표, 이제 쌍따옴표, 땡땡 쌍따옴표. 어떤 거를 여기다가 쓸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쓸 것인가를 결정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한두칸 띄니까 여기다 두칸 띄워줄게요. 두칸 띄워서 사용. 아, 얘는 이제 끝이니까 안 띄워도 되네요. 콤마를 넣어서 콤마는 여기다 찍을게요. 콤마 찍고. 예, 왼쪽 콤마는 이런 쪽. 예, 사용을 할게요. 됐고요. 자, 3학년 선자인데 로그인을 했냐 안 했냐. 로그인을 했으면 로그인을 안 했으면 로그인 하라고. 로그인. 제가 6번인데 로그인 하라고. 로그인 이렇게 쓸 거예요. 로그인. 로그인을 안 했으면 로그 아웃. 아, 로그인을 했으면 로그 아웃이죠. 로그 아웃. 로그인을 안 했으면 로그인이 나와야 돼요. 로그인을 안 했다는 얘기는 지금 로그인 부여에 로그인 부여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로그인 부여가 나오죠. 그 안에 이제 로그인이 널이다. 널입니다. 널이면 로그인을 아직 안한 거예요. 그죠? 타임 미스매치 프롬 스트링 불린 예 아니 로그인이 이게 널 로그인 참조형인데 스트링 타임 플랜 스테티 로그인 부여 이런 야 느낌표로 체크해야 된대요. 인사 이게 아닌데? 물 로그인 느낌표 한개 붙여볼까요? 느낌표 이것도 아니에요? 네 플러스 해가지고 했더니 아 이거 지금 플러스 이꼴 했더니 3원형 선자가 지금 현재 먹지 않아서 가를 갈걸 먼저 써볼까요? 이렇게 이게 빼기는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사용을 할게요 사용하고 예, 가르고 가로 닫고 얘를 먼저 처리해주세요 예, 이렇게 됐죠? 처리의 우선순위 때문에 지금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 정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플러스 연산이 나오면 그 뒤에 무슨 연산이든지 간에 전부 다 이어붙이기가 돼버리니까 3원연 선자를 먼저 연산을 해주세요라고 이제 가를 갖고 사이에다 쓴 거고요. 아시죠? 써가지고 사용하고 이제 로그인 부여에 로그인이 널이면 로그인이라고 보여주고요. 아니면 로그아웃이라고 보여주세요. 이렇게 쓴 거죠. 로그아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0번은 이전 메뉴입니다. 이전 메뉴. 되셨나요? 이전 메뉴고, 메뉴 선택해주세요. 하고 나오겠죠? 지금 다른 걸 선택하면 게시판 쪽으로 막 넘어가는데 서비스 처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별로 할게 없어요. 할게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6번이라는 게한개 생겼습니다. 6번을 한개 생겼고, 만들었고, 됐죠? 6번이라는 걸한개 만들었고, 6번에 로그인이나 로그아웃이 나와야 돼요. 현재 그냥 실행하면 널일까요? 널이 아닐까요? 현재 그냥 맨 처음에 실행하면 널이죠. 아무것도 안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널이 되는 게 맞죠. 이해되시겠죠? 그럼 로그인이 나와야 돼요? 로그아웃이 나와야 돼요? 로그인이 나와야 되죠. 로그인. 되시겠죠? 로그인이 나오셔야 돼요. 한번 볼까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실행해 볼게요. 컨트롤 F11 눌러서 실행합니다.
실행하시면 회원관리죠. 5번. 5번. 회원관리를 하시는데 회원관리 보시면 여기 회원관리에 아 지금 그 메인 메뉴에서 회원관리 쪽에 들어갔는데 회원관리만 나오고 이게 지금 여기 회원관리가 나왔네요. 아 회원관리가 5번. 5번 회원관리인데 아 5번 처리를 안 했어요. 메인 컨트롤러에서 메인 컨트롤러 0번으로 종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처리를 안 했으니까 그 5번 할게요. 컨트롤러 메인 쪽으로 고쳐서 이제 멤버 컨트롤러 쪽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메인 쪽에 갑니다. 메인의 메인 컨트롤 메인 클래스 메인 클래스에 가셔서 제가 지금 5번을 누르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회원관리 처리라고만 하고 끝났어요. 아시겠죠? 생성하고 호출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개 쭉 복사해서 넣어주시고 지금 컨트롤러가 무슨 컨트롤러? 멤버 컨트롤러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멤버 컨트롤러 선택한다.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생성한 다음에 하시면 이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시겠죠? 되시겠죠? 예, 메인에서 메인 컨트롤러 가니까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보시면 이제 5번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시고 6번에 로그인 처리가 된 거죠. 로그인이 나왔다. 나왔죠? 로그인.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하시면 로그아웃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로그인을 한다는 게 뭐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가져와서 데이터베이스는 DBA 데이터를 가져와요. 아시겠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맞으면 가져온 곳을 아까 전에 로그인 쪽에 여기 우리가 여기 메모 컨트롤러에서 여기 뭐 이렇게 만들었던 것처럼 로그인 부여에 로그인에다가 그 생성 로그인 부여를 생성한 다음에 집어넣어주는 거죠. 집어넣어줘서 데이터가 있으면 이제 널이 아니면 이런 얘기죠. 널이 아니니까 로그 아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로그인 처리가 끝나면 되셨나요? 그래서 현재는 로그인이 나오고 있어요. 로그인이 나오고 있다. 되시겠죠? 예. 그럼 로그인 처리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스위치해서 6번 만들어야 되죠. 현재 5번까지밖에 없습니다. 6번 만들어서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